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엑셀 업무 회계편 13번째 강좌에서는요,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어음 관리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음 관리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그 지급 일자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급일을 검색을 하실 때 매번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자동 필터를 이용하셔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급 필터는 지금까지는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동 필터를 많이 쓰셨는데요. 사실 이 고급 필터는 고급 필터만 쓰시는 것보다는 매크로와 결합을 해서 쓰시는 게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매번 그러면 조건이 바뀔 때마다 또 고급 필터를 실행을 시키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작업이 상당히 불편하세요. 그래서 고급 필터는 매크로하고 연결지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고급 필터는요, 조건을 따로 작성해서 원본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만 별도로 표시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원본 자료는 말 그대로 원본 자료고요. 조건 범위는 필터링 조건을 쓰시는데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필드명을 필히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발행처는 어디, 그 다음에 뭐 날짜는 언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필드명이 생략이 되어 있으면 검색을 못 합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별도의 위치 또는 원본 위치를 지정하게 되시면은 원본에 덮어쓰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자, 저희가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표시할 건데,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트가 따로 있어요. 어음 입력의 원본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검색이라고 하는 시트에서 검색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고급 필터를 실행시키실 때 커서가 결과물이 있는 부분에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본이 있는 부분에서 결과를 복사 위치를 시트를 바꾸려고 하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트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있는 시트에다가 커서를 놓고 고급 필터를 실행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위에는 그 사용자들을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아래쪽이 그 검색되어지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통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와 필드명이 겹치면 안 되세요. 그것도 조심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필터링을 하실 때에는 위에 원본 데이터에 있는 필드명하고 똑같이 지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조건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용이 통신비를 검색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건에다가 내용 통신비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만 저희는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용해서 지금 그 결과물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위에 필터는 똑같으면 안 되세요. 하지만 발행처는 같아야 되죠. 내가 한수은행을 검색하겠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 원본 데이터 중에서 한수은행만 검색하실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필드명이 같아야 되지만 그 검색하게 되는 월과 종료월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논리값을 이용할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의 필드명과 교차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후에 실습 내용을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음 관리 대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13을 보시면요. 앞에는 어음 입력이라는 시트와 지급 기간별 검색이라고 하는 시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어음 입력 시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행일과 어음 번호, 내용, 금액, 지급일, 발행처 이렇게 해서 어음 관련 정보를 넣도록 할 건데요.
이 앞에 보시면은 순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 저희가 뭐 1번, 2번 채우기 해주셔도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을 하신 다음에 그 순번, 그러니까 그 정렬을 하시더라도 그 순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정렬을 하게 되면 저희가 처음부터 순번을 넣고 소트를 하게 되면은 순번이 바뀌게 되세요. 그런데 순번은 그대로 1, 2, 3, 4 그대로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row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row라고 하는 함수는 현재 행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5라고 나오는 겁니다. 5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5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채우기를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임의로 한번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정렬이 되어서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대로 순번은 1, 2, 3,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번호를 고유번호를 써야 되겠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쓰셔야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셔서 어음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급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를 그 날짜를 어기지 않고 처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오늘 날짜, 지급일이 오늘 날짜인 데이터는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쓰실 때에는 필드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서식에서 조건부 서식. 수식이. 자, 는 하신 다음에 지급일이니까 F5예요. 자, F5가 자, 먼스라 아, 예, 자, F5가 오늘 날짜예요. 자, 그러면은 today 함수를 쓰시면 되겠죠? 오늘 날짜와 같다. 근데 저희 조건부 서식하실 때 항상 열은 고정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열을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서식에 가서 저는 문의로 자,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 그러면은 오늘 처리해야 되는 어음이 표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아침에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투데이 함수를 썼기 때문에 그날 처리해야 되는 어음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 파일을 여는데, 강사님 강의하실 때에는 여기 10번 데이터에 이렇게 밑줄이 쳐졌는데 제가 열었을 때는 밑줄이 없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여는 날짜에마다 음영이 다르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혹시, 강사님 이 똑같은 파일을 열었는데 이 표시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어음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급일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기간으로 해서 그 지급일이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검색을 할수 있게끔 지급 기간별 검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시트 지급 기간별 검색을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급 시작 월, 지급 종료 월, 그 다음에 발행처.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자, 이 위에 부분은요, 저희가 직접 사용하실 분들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뭐 1월부터 3월까지 이런 식으로 넣는 거고, 실제 고급 필터에서 처리되는 조건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식을 한번 보시면요. 만약에
B3이 1월이며, 그러면 1월부터란 얘기는 결국에는 그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월인 경우에는 true.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month, 어음 입력 FO, 어음 입력의 지급일의 월을 보란 얘기죠. 월이 크거나 같다. 지정되어 있는 월보다. 그러면은 왜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발행 종료는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역시 1월이다 그러면은 3이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입력되어 있는 월보다 어음 입력의 지급월이 작거나 같다.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true냐 false 값을 갖게 되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기가 true, true인 경우에는 참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참 값일 때만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참인 경우에만 결과가 검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발행처는 그 입력되어 있는 발행처가 검색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는 D3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위에 거를요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양식 버튼을 이용해 보도록 하죠. 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도구 모음 중에서 양식을 부를게요. 양식. 자, 거기에서 회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전자. 그래서 저희가 월을 회전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트롤 서식. 자, 현재 값은 임의로 그냥 1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는 1, 최대는 12. 왜요? 12개월까지 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1씩 증가하게 만들 거고요. 셀은 B3하고 연결을 시키도록 하죠. 확인. 자, 종료 월도 마찬가지예요. 회전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트롤 서식. 현재값 역시 임의로 그냥 1로 넣도록 하죠. 자, 1. 최대값은요.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셀 연결은 C3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확인.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한번 필터링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종료월을요, 한 12월 정도로 고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이니까 다 데이터가 포함이 되겠죠? 자, 데이터에서 필터, 고급 필터로 들어갑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하실 거예요. 자, 목록 범위는 어음. 그래서 여기에서는 굳이 보면은 뭐 순번이나 비교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렇게만 가지고 오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에는 저희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표시를 한 거고요. 실제 처리되는 데이터는 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B8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랬더니 데이터가 안 나오네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발행처를 안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이 나와서 이 0은 false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if 함수를 이용하셔서 발행처가 공백이며
공백으로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력되어 있는 발행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서 필터, 고급 필터. 여기 위에 바로 붙어 있어서 그러는데요. 자, 데이터에서 필터, 고급 필터. 자, 원본은요. 어음 입력.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하실 거고요. 범위는, 실제 처리되는 조건의 범위는 이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11행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검색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 데이터들을 고르게 되실 텐데요.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고급 필터 가서 또 범위 지정해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저희가 매크로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래서 매크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도구에서, 그 다음에 매크로, 새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검색이라고 넣도록 하지요. 검색. 확인.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작업부터 하시냐면요. 예를 들면 검색하고 났더니 이렇게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는 부분부터. 그래서 커서를 A8. 저는 왜냐하면 데이터를 B8부터 표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 왜냐하면 데이터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를 이용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다 범위 지정을 한 겁니다. 자, 편집에서 지우기 모두.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에서 필터, 고급 필터. 자, 목록의 범위는요, 어음 입력. 그래서 이 부분도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키. 그 다음에 조건의 범위는 역시 이거는 절대니까 마우스 가지고 드래그 하셔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 어디에다가요? B8에다가.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록 중지를 눌러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매크로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양식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단추라고 있어요. 자, 옆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검색이라는 매크로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조건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저는 5월부터 10월까지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런 다음에 검색하기. 자,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이 부분의 오류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안 지워져서 지금 오류가 발생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 지우는 부분에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키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직접 셀 주소를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B8부터 그 다음에 Z 65,536행까지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지우고, 그 다음에 그 필터링을 하는 방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잘안 지워져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자, 5월부터 그 다음에 10월까지의 서울 건설만 이런 식으로 필터링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그러면은 한수은행 것좀 볼까요? 한수은행. 그래서 1월 달부터 12월 달 것까지.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매크로에서는 그러니까 그 고급 필터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오류가 나서 B8부터 Z 그 다음에 65,536캔까지 범위를 잡아서 지우고 그 다음에 새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필드명들이 남아 있으면요. 그 필드만 검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위에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이 아래쪽 부분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게 계속 나와서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감추실 때. 범위 지정하셔서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세미콜론을 3번 누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보이게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발행처 어디 검색만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어음의 정보들만 검색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저희가 고급 필터를 이용하셔서 그 데이터들을 필터링하는 작업을 보셨는데요. 자, 고급 필터 실질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자동 필터 가지고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이렇게 매크로와 함께 쓰시면은 더욱더 편한 기능 중에 하나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류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뭐큰 부분이 오류가 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필터링 부분이 지워지지 않아서 난 오류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매크로 부분을 범위 지정해서 데이터를 지우는 걸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13과 예, 이렇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